대한민국 6천만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그리고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 잘 몰랐던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2019년 기준 수도권 내 아파트 중 15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곳 중 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분 등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22년 기준 31년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리모델링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기술적인 한계로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이나 별동 증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분야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해온 DLENC가 최근 수직 증축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무엇이고 DLENC가 개발한 기술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인식이 많지만 재건축은 아파트가 보수가 어려울 정도로 노후해야만 할 수 있고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안전해야만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 후 최소 30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등급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가능한데 아파트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체의 상태에 따라 양호한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에 반해 준공 후 15년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고 안전진단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동의율 기준도 재건축은 75%, 리모델링은 66.7%로 리모델링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에 더 수월해서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평균 사업 소요 기간도 재건축 사업은 10년, 리모델링 사업은 6년 정도로 4년이나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약 29조 원까지 도달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2014년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세대수 증가 및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고 시대가 변하면서 3040 세대의 젊은 집주인들이 비교적 빠르게 사업 진행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향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는 어떤 공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지죠? 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더 커진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말뚝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말뚝을 추가로 시공해야 하는데 지하에서 공사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적인 말뚝이 아닌 직경이 작은 소구경 말뚝을 적용합니다. 소구경 말뚝은 구경이 작고 강성이 약해서 많은 하중을 분담하지 못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큰 물건을 어른과 아이가 나누어 들 때 어른이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말뚝은 시공한 지 오래되어 주변의 집안에 잘 적응되어 있지만 신규로 시공한 소구경 말뚝은 아무리 잘 시공해도 집안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침하가 발생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뚝 기초로 시공된 아파트는 수직 증축의 목적으로 인허가를 통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LENC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말뚝 보강을 하지 않고도 증가한 아파트의 하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 말뚝 상부 벽체에 설치하는 포스트 텐셔닝 덕분인데요. 이것은 말뚝에 전달되는 하중을 여유가 있는 주변의 말뚝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벽체마다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콘크리트학회로부터 2022년 6월 29일 성능검증 및 기술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수직증축기술로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DLENC는 이 기술을 PT하중 전위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말뚝의 지지력을 최대 20%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죠.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DLENC의 수직 증축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PT 하중 전이 기술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하면 수직 증축부에는 하중 전이가 가능한 장경간 구조를 이용합니다. 증축부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자유로운 평면 계획이 가능해져 보다 많은 분양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 부에는 주변에 수평 증축부를 만듭니다. 특히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조를 넣을 수 있고 기존 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하단부에는 PT하중 전이 기술이 적용됩니다. 소구경 말뚝 보강이 필요 없는 공법으로 건설 신기술 인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직 증축은 기술적인 한계로 빛을 보지 못했지만 수직 증축은 수평 별동 증축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최소화되면서 단지 1층 외부 바닥을 최대한 많이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수평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단지 내 아파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 조망권은 물론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죠. 게다가 수직 증축은 기존 지하 공간을 100% 활용 가능하며 증축 구간이 일반 분양 시 최상층에 해당되어 분양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수직 증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DLENC는 2019년 말부터 석박사급 연구 인력과 전문가 15명이 리모델링 기술 개발에 착수해 구조 안정성, 층간 소음, 지하 주차장 구축 등 핵심 분야의 공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공법은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와 잠실 롯데타워 등의 설계를 담당한 세계적인 구조 설계 업체 레라의 엄격한 기술 검증을 통하여 IEDC 등 국내외 기준의 부합함을 확인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구조설계업체 레라는 미국 맨하탄의 버스터미널 수직증축, 미국 써니다운 스테이트 병원 수직증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과 안정성을 입증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게 기술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죠. 좁은 국토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DLENC는 국내 최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마포 용강아파트, 압구정 현대사원아파트, 이촌동 로얄맨션까지 성공적으로 준공한 회사로서 또 한 번 국내 최초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을 통해 다른 건설사가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 DLENC가 한층 더 높은 기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